여러분 안녕하세요. 브이올린입니다. 오늘은 바이올린 튜닝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. 아무래도 바이올린을 처음 시작하시는 성인분들, 아이들의 악기를 튜닝을 해주셔야 될 때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아보실 것 같은데요. 악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튜닝 방법을 가장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! 1번 앱을 받아주세요.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파노 튜너라고 검색을 한 다음에 앱을 받습니다. 바로 이거예요. 자, 받으시고요. 두 번째, 세팅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. 앱을 여시면요, 여기 앱에 I라는 표시가 있는데요. 그 I를 눌러주세요. 그러면 일단 A 값을 설정하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되게 442에 맞춥니다. 그래서 442에 맞춰주세요. 근데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440에 맞춰서 연주를 하고 있고 또 재즈음악을 연주하고 있기 때문에 440에 A를 맞춰서 연주를 하기 때문에 전 440에 놓겠지만 여러분들은 442에 맞춰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노트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보고 싶으신지 아니면 ABCD 이렇게 영어로 보고 싶으신지 일단 설정해 주세요. 저는 ABC가 편해서 ABC로 놓을 거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다 하셨으면 좋겠는 게 로우 앤 하이, 이 노트 올더인데요. 낮은 음이 왼쪽에 들어가고 높은 음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게 좀 더 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로우 투 하이 이렇게 설정을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전을 눌러주세요. 자, 그런 다음에 이제 옆에다 놓고 튜닝 할 겁니다. 자, 이제 3단계 드디어 튜닝을 할게요. 원래 튜닝은요 활로 그어서 맞추잖아요. 원래 그게 정석이지만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. 이렇게 해서 팩을 돌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.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맞출 거냐면 그냥 줄을 튕겨서 맞출 겁니다. 조금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연습을 매번 선생님한테 튜닝을 맡긴 다음에 연습을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연습할 수 있을 정도로 튜닝을 하시려고 하는 방법이니까요. 튜닝 전 바이올린 줄 확인할게요. E, A, D, G. A를 가장 먼저 튜닝하고 D, G, E 순서로 튜닝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여러분 그럼 튜닝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A 스트링을 여기서 건드립니다, 여러분. 자, 지금 거의 A 플랫이에요, 여러분. 자, A 플랫이면 A에서 옆으로 지금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A가 위치해 있죠? 그러면 소리를 위로 올려야 돼요. 그러면 이 팩을 위로 돌려줍니다. 이쪽으로. 이쪽으로 돌려줍니다. 푸는 거는 이쪽이에요. 이쪽. 잡는 거는 이쪽. 그래서 자, 이렇게 돌려주면서 확인하면서 더 올리면 되겠죠? 조금 더 내리고. 자, 그런데 지금 437이에요, 여러분. 정말 조금인 거는 팩으로 잘 안 되거든요. 그래서 가끔 여기에 이렇게 미세 조절기가 다 달려서 나온 악기가 있어요. 그런 악기들은 처음에 좀 튜닝하실 때 좀 편할 거예요. 미세 조절기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를 눌러주시면 조금 올라가고요. 내리고 싶을 때는 줄을 옆으로 조금 조금씩 해주시면 줄이 내려갑니다. 네, 이거 하라고 하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돌리고 하나 하고 하는 게 돌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하면서 같이 돌리고 있어요. 근데 뭐 이것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죠. 올리실 때요, 여기를 그냥 이렇게 이 방향으로 올리지 마시고 악기 쪽으로 누르시면서 올리셔야 됩니다. 근데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. 돌리고 꾹 그 다음에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딱 누르면 그때 또 음정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각선으로 쭉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. 이거 돌리실 때 조금 불안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근데 여기서 그거를 팍 돌리시면 여기가 끊어져요. 그래서 많이 돌려야 될 때는요, 여러분 여기를 한번 풀어주고 돌려주세요. 그러면 얘가 이렇게 텐스하게 가지고 있던 친구가 약간 풀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어서 줄이 끊어지는 사고가 조금 적어질 수 있으니까 좀 두려우신 분들은 풀었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.
여러분 튜닝 되게 쉽죠? 어려우신 분들은 2인용 바이올린 사실 때 이렇게 파인튜너 달린 거 사는 거 추천해드리고요. 아니신 분들은 여기를 조금 연습을 해가지고 튜닝을 하는 거를 추천을 하겠습니다. 튜닝하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세요. 이번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럼 안녕!